오늘 우리 사도행전 이제 묵상술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때가 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 한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교훈 그리고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되는 신령한 은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철없는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할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놀라웠게 제자들 눈을 의심할 만큼 직접 하늘나라로 올리고 가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하늘나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갈릴 사람들은 어찌 너희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제자들 양육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짓기 위해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 듣고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듣고만 있지 아직도 확신도 없고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역사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아직 이루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고 앞으로 되어질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에 가해서 굉장히 귀중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자주 잘 보세요. 구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맞추시고 저희 보내서 올리워 가시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올리워 가셨다. was taken up. 영어로 말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딱 들림을 받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걸어 올라가셨다 할지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불병 말을 타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올리움을 받으셨다는 뜻이 올리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하늘에 올라가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그분의 33년의 공생활도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그분을 죽게 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그리고 천사들 통해서 다시 그를 예수님을 보내시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적어도 두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독교를 하는 것은 과거의 회상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전의 과거에 붙잡혀 있었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건에만 묶여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거와 오늘과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내가 설교하기 훨씬 쉬운데. 언제 이게 좀 맞을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19년째 있는데 이게 안 맞으니 말이야.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귀한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 하나님 말씀을 피면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역사,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 하신 일들은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해라 저래라 하나님 말씀을 좀 성능은 안 좋지만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 착하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사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살도록 만들어가는 건 내가 절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므로 말합니다. 너희는 진실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 열심히 일하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시다는 게 믿으면 그분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내 열심을 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자유와 평안함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해. 다시 말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가 되어줘 봐야 돼.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줘 봐야 돼. 나는 오늘 계획하고 내가 오늘 시간 바쁘니까 내가 10분만 기도해야 되겠다고 10분 기도해 지나가니까 3시간 지나갔네. 내가 정신없이 3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10분 기도하는 내 속에 기도하셨던 예수 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래 하나님 나로 하여금 3시간 기도가 되어지게 만드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열매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그걸 가지고 맨 남 비판하고 따지고 점수 매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일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로 일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일하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를 다시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모든 제자 보는 앞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만들어놓으신 중력 모든 것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또 여러분 한번 제 말씀 몸에 한번 손들고 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쉬고 좀 있으면 손이 다 내려와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거든. 하나님 만드신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들어올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난번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미국 전역이 불경기 어렵다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어려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인내하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러면서 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 다시 보내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사랑의 표현이시거든. 그분이 여러분을 지난번에 일하셨고 여러분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터인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왜 그렇게 교회 들어올 때 얼굴에 그냥 걱정을 얹고 다 들어오시냐고. 나처럼 웃고 들어오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려워 떠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절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함께하며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과거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는 살다가 싫으면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과거를 묻지 마시고 그러지만 그분은 과거 속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일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천국으로 어떻게 하늘나라로 모시고 가죠? 그 전능한 하나님, 그분을 다시 보냈다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삶이 어려울 때는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일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내 열심 때문이 아닌데 여러분 기아에 오가지 마십시오. 내 인격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릎 꿇을 시간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분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헌금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나가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첫 번째 주는 게 그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강조한 게 뭐냐면 다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제 생애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 시집 안 가봤는데 무슨 예수님 오시면 안 되지 그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 이제 막 집 막 사가지고 폼 한번 잡고 집들이 다 내는 예수님 오시면 안 되지 그러시는데,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관 지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짓고 얼마나 좋아. 언젠가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아멘이 나 오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해드립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으면 어디 가셨습니까? 지구에서 달나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명왕성으로 가,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명왕성 뒤에 천국이 있다. 또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단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하늘로 올라갔단 말은 이 피조물의 세계를 떠난 영천상의 세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두 나라가 두 세상이 있어. 이 땅에 한 번의 세상과 죽음을 지나서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다 믿으시겠지만 세상 사람 믿거나 말거나 인간은 두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땅을 받고 사는 한 번의 이생의 삶과 죽음의 문을 건너뛰어 예수님께서 가신 천상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지하의 삶을 살든지 두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 계신 곳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상의 세계면 우리 믿는 자는 그분 때문에 그곳에 가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는 날 그분이 안 왔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제가 제일 걱정이 그런 거 가보니까 담임 목사만 없는 거예요. 중앙연합 감독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주여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게. 아 가서 보니까 조나간 목사 왔는데 이성철 목사가 없네. 여러분 두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세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그를 믿는 그리스도에게만 참다운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참다운 소망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죄송하지만 죽으면 끝이라니까. 다 놓고는 어떤 사람 망할까봐 사업을 못해. 한번 투자하십시오. 아, 망하면. 여러분, 어차피 다 망한다니까. 뭔 망을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노력하시, 죄송하면 다 죽어. 그럴 때 아멘이 안 나오시지, 죽을까봐. 대형과 권사님, 죽으셔. 왜 우린 죽는 말을 두려워? 왜 망한다는 말을 두려워?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고 다 놔두고 가야 돼. 다 이별이고 다 깨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이 가 계신 그 천사, 그분 다시 오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망해도 망하지 않고 빼앗겨도 빼앗겨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요.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심동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심장마비를 이렇게 해서 얼마 전부터 나이가 77세신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교통사고로 허리 다쳐가지고 몇 년 동안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 교회를 못 나오셨다가 요즘 최근에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 고생할 필요 없다 오라 안 부르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게 가서 이제 남편 신문식 권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보고 싶은 아들도 함께 먼저 가서 그래서 그 아들 요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아, 목사님 자, 괜히 수술하지 말고 수술해서 돌아가신다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지금 너무너무 좋으실 거야.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천국 훨씬 이것보다 더 좋아. 거기 가서 남편도 만나고 보고 싶은 큰딸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 지금 너는 울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천국에서는 좋은 일 벌일 테니까 슬퍼하지 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망해도 망하잖아요. 빼앗겨도 빼앗기잖아요. 왜? 천국에 엄청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걱정하는 게 따로 있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을까봐 덜덜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라서 망할까봐 덜덜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통 덜덜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참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 처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 너희를 내 곳에 영접하여 너희를 또 나와 함께함이 있으리라. 우리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빼앗겨도 절대 가난병이 아닙니다. 천국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우리 것인데. 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국에 1조 원이란 돈을 가지고, 1조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어요. 1조 원이란 돈. 근데 여러분이 여기 사업하다가 100억 좀 망해버린다면 여러분 거지입니까? 여러분이 거지냐고. 내 말 한국말로 뭘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설교가 진도가 나가지. 여러분 아버지가 한국의 제1의 부자야. 한국의 전체 국민 돈 더 커, 여러분. 근데 아버지, 여러분이 100억 돈을 쫄딱 망했네, 여기서. 그럼 여러분 거지냐고. 자살해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보내달라고 그러고 안 보내주시면. 그럼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부여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자기가 가난한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옷을 입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자기가 벗은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산 자 같지만 때가 되면 죽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얻어 쫓기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후회했으면 얻은 데 쫓기어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과 수고와 능력이 아니라 소망과 우리 인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 정말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의 감격이요. 우리 망해도 망하지 않고 빼앗겨도 빼앗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요. 그러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두 나라가 있고 두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미래의 보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 지구상의 역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때가 되면 지구의 모든 일들이 다 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딱 오시면 다 스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분명한 믿음의 터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언젠가는 인생을 마감하고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사람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바로 중앙연합 감리기 집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대학 교정에 이런 프랜카드가 붙어있다 그래요.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하자. 이 세기가 19세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시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가 나왔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온 수많은 언더우드, 아펜자라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생각하니까 그 젊은 날 죽음이고 뭐고 가서 뭐 곳에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오실 그 예수님을 속히 오게 기다릴 것, 하게 할 것인가. 그들이 그것 때문에 불탔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독립전쟁 때 미국의 한 젊은 병사가 간첩행위라는 죄 때문에 영국군에게 붙잡혀 사형원도 총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총살 때 눈을 가리고 묶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20살 안 된 젊은 청년의 나이에 저 같으면 억울한데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럴 텐데. 그가 소리쳤답니다. 내가 미국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일할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걸 아십니까? 이 땅에서밖에 주님 위해서 일할 때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밖에 하나님 나라를 일할 때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 터인데 나는 돌아볼 때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이런 일을 하다가 가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리고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기도의 제목이라면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음을 피하지도 말고 죽음을 천국을 갈망하며 살아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좀 1장을 가지고 우리가 화요일날 말씀 묵상 공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지난주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사도 바울 고백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붙여놓았으니 내가 살 뿐이지 만약 내가 선택하라면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 말이죠. 아멘이 안 나오시네. 혼자 가기 싫으면 예수님 오시는 방법이 제일 좋아. 아멘. 그래서 우리 형제 장로님 마지막 대표기도 할 때마다 주 예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그 말만 들으면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나 혼자 죽으면 처자식은 어떻게 살까? 걱정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같이 가는 건 얼마나 좋아. 우리는요, 말로는 뭐 천국이라 그러는데요. 다 죽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가 계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은 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교회를 섬겼고 거기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존경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두 분의 취미는 뭐냐면 골프 치는 것이었어요. 80이 다 돼서 장로님께 한 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복에 천국에 가면 골프장이 있을까? 나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말이지 골프장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텐데 천국이 그랬습니다. 한 친구가 그러지 말고 만약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골프장 있는가 없는가 가르쳐주기로 하게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한 장로님 1년 후에 정말 천국에 가셨어요. 그 약속처럼 한 달 만에 꿈에 나타나셨어. 이보게 내가 가보니까 천국에 너무너무 좋은 골프장이 있네. 돈도 안 받고 뭐 차 타고 다닐 필요도 없고 날라다니며 골프를 치는데 이야 이건 달라스에 있는 카우보이 골프장하고 비교도 안 되네. 그런데 말이지 내가 우연히 클럽하우스 가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자네하고 나하고 북키핑이 되어 있대 그랬어요. 그 말들은 장로님 한 분이 놀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천국을 꿈꾸고 하늘나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고 그리고 죽으면 할 수 없는 그 땅에 천국을 바라는 거지. 전국 빨리 가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 나밖에 없어, 손 든 사람 중. 뭐 두 분, 세 분, 네 분. 신명창 손 들까봐 꽉 잡고 계셨더. 실수로 드실까봐. 여러분, 설계 황태라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날마다 우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가 안 돼서 어렵습니까? 누구 괴롭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야. 왜 오십니까?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안 불러주네. 그 명설교자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세계 방목을 다니며 사람을 살리고 이름 떨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설교자가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살은 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그때 운다는 거지. 주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천국이 있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고 갈 것들 때문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먼저 보낸 것 때문에 잠깐 슬프지만 죽음 자체는 절대 아픈 것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기쁨이요 믿는 자의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총회를 하면 항상 첫 번째 부른 찬송이 찬송 280장입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왜 이 찬송을 왜 부르냐면요. 다 저쪽 동부에 있다가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떠나기 시작한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기마병인 레인지 부대가 제일 먼저 가서 다 정리하고 군부대를 지으면 장사한 산에 와가지고 상점을 제일 호텔을 지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사로 왔어. 그런데 그 기마병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었는데 감리교 목사님들이었어요. 아무 놈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짓고 기마대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이 30전에 다 죽었어요. 그 시대에 30을 넘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총이 오면 다 죽은 거야. 작년에 왔던 사람들. 그래서 산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그거예요. 야,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 우리 안 죽었구나. 이게 예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주 예수 우리를 힘입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 때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도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들의 평균 나이가 28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를 다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요. 지금 1월달 계속 하는 거예요. 천국에 설교. 매주 하는 매주. 교인들 막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해요. 천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너무 재밌어요. 따라서 해볼래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교인들에게 하나 주님께서 내가 널 데리러 가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오십시오. 맞다. 갑시다.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안 하신 분들이 비겁하게 조작보세요. 뭘 안 하시고 계셔 그러고. 거기를 그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교회 나가 시험 들어가. 근데 요즘 다 훈련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데리러 가겠다. 오시겠습니까? 오십시오. 내가 왔다. 오셨습니까? 갑시다. 딱 그런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내가 데리러 왔노라. 떨리지. 갑시다. 떨리지. 진짜 데려갈까 봐. 아이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그것이 빨리 오기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 가장 간절한 기도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땅에 것에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두고 갈 것이에요. 없다고요? 고생한다고 불편할 필요 없어. 잠깐이면 돼. 여러분 애 낳아봤잖아요. 고통 쓰면 잠깐이면 귀한 생명하는 것처럼 사업이 망해요? 망해버리세요. 괜찮아. 잠깐이면 천국에 내 것인데. 땅의 욕심을 비우는 그 외에 결국에 가져가지 못하거든. 인간이 왜 괴로워요?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 대부분에서 6장 7절에 아무도 세상에 올 때 가진 거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세상의 욕심을 비우십시오. 비울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사갈 준비를 하셔야 돼.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심동원 사람 천국으로 올라 새벽 이사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천국 이사 가게 될 것이.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사 가려고 그러면 뭘 하십니까? 이사 가보신 분만. 이사 갈 준비 가운데 준비가 뭡니까 권사님? 예? 짐 싸고 그 다음에 집 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신명희 장로님 뭐예요? 거시기가 거시겨요? 네? 버릴 걸 다 버리고 있는 거 다 주잖아요. 이거 테이블 가져 다 주잖아요. 근데 천국은 가져갈 것이 없어. 아멘? 그럼 결국 다 죽어가야 돼. 줄 거 미리 주세요.
수업 넘어갈 때 아깝게 주지 말고 그러면 죽어 요거도 먹어 미리 주세요 미리. 저는 제일 신망하고 제일 뚜껑 열리는 일이 뭐냐면 필요 없는 거 사다 놓고 자랑하신 겁니다. 필요 없는 거 사다 놓고 눈으로 보고 좋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오늘 저녁에 당장에 남이 줘. 필요한 사람 줘. 자동차 타고 세우는 차 있으면 없는 사람 갖다가 없는 사람 하나 주셔요. 그냥 지금. 야, 정 똑바처럼 아메라면 안 된다. 딱 정치하고 있는 거 봐, 아메라. 여러분, 우리는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언제쯤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면 있는 것 주세요. 남에게 베푸고 사.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의 예보회에서 헌금 시간에 여러분, 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올드 비전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서 많은 분들이 돕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도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18억 어린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한 생명 한 달에 30불 내면 그는 한 달 삽니다. 평생 도우면 그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8억입니다. 개신교가 5억입니다. 우리가 3명씩만 감당하면 앞으로 2030년에는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그냥 구제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왜? 언젠가 다 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다 두고 갈 것인데. 저희 교회 중보기도를 가르치는 할머니가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요즘 몸이 아파서 목 좀 잠깐 중단하고 있는데 그분은 미국의 유명한 모델이었어요. 어느 하나님께서 옷장에 옷을 다 줘라. 다 줬어요. 가구도 줘라. 가구도 다. 나중에 집 팔아라. 집 다 팔았어. 그때 하나님 그를 기독군으로 세우신 거예요. 세계 중보기도 1인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말씀 너무 재밌게 죽은 사람 30명으로 기도해 봤는데 2명이 살아났어. 28명은 죽었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30명도 죽은 사람 30명도 기도해서 올라갔어요. 똑같이 죽고 했는데 28명 그냥 죽더라는. 근데 2명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그냥 주어진 줄 아십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오다 하나 더 살려고 하는 생각들. 그저 지금 주님의 은혜를 그냥 잔뜩 좋은 걸 바꿀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어쩌라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겠는가? 우리 다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맡기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45세 된 살인자가 조지아의 감옥에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보니 이 사람 삶이 너무 많이 변했어.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 사람 생명을 몇 년만 연장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형수가 너 그것만 받아도 몇 년은 더 살 수 있어. 왜 이걸 거절하냐 그러니까 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품이 안 돼. 어떻게 저를 살릴 수 있다고 엉엉 울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갔습니다. 그 대신 내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내 건강한 신장 누구인가에 장기를 쫓으면 좋겠다. 그런 죽기 전에 자기의 콩밭을 띄었는데 그 콩밭이 참 공교롭게도 그를 잡아 사형운동을 시킨 형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가옵나이다. 아멘.